자, 지금부터 강북 구민과 함께하는 신앙송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다.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위대한 인물은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생명의 피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민족혼이여, 내가 오늘 어디서 잠들고 있는가? 노쇠한 탓인가? 멸태한 탓인가? 장차 파란의 북처를 밟으려 하는가? 인도의 전감을 보지 못하는가? 한국의 혼이여, 한국의 혼이여, 내가 하늘 위에 있는가? 땅 아래에 있는가? 내가 어느 환청이나 어느 마을에 있는가? 내가 어느 당이나 어느 회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운 빠진 늙은이 축에 끼었는가? 어리고 젊은 청년 틈에 끼어 있는가? 장차 어느 때를 기다리어 깨이려 하는가? 한국혼이여, 한국혼이여, 반만년 내려오는 중간에 공포의 역사가 무릇 몇 번이었던가? 장차 쌓이고 쌓인 모닥불이 일어나도 기억과 같이 울 줄을 모르고 한밤중에 탈이 울어도 조국과 같이 일어나 춤출 줄을 모르고 필경 우리나라로 하여금 슬픈 지경에 빠지게 함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르러 내가 오히려 부끄럽지 않으며 여기에 이르러 내가 오히려 두렵지 않는가? 한국혼이여, 너는 노예의 혼이 되지 말고 독립의 혼이 되어라.
한국의 혼이여, 너는 견마의 혼이 되지 말고 자유의 혼이 되어라. 한국 혼이여, 지금 너는 새 가운데 있다. 밧줄과 노를 놓지 말지어다. 한번 마음을 놓으면 풍랑이 두렵다. 한국 혼이여, 지금 너는 험한 빈칼에 있다. 조심하여 헛디디지 말지어다. 한번 실족하면 땅에 걸린 가시덤불이 두렵다. 한국 혼이여, 너는 평안히 앉지 말지어다. 평안히 앉기만 하고 용맹스럽게 뛰지 못하면 너를 그물질하는 놈, 너를 끌어내리려는 놈, 너를 밀어내는 놈, 너를 넘어뜨리는 놈이 수없이 와서 너를 해치니 이를 어찌 할 것이냐. 한국 혼이여, 너는 모름지기 단결하여 헤어지지 말지어다. 헤어져서 단결이 못되면 너를 쏘려는 놈, 너를 찌르려는 놈, 칼을 가진 놈, 총을 맨 놈들 모두 와서 너를 해치리니 이를 어찌할 것이냐. 슬프다 한국 혼이여, 우리나라가 장차 이와 같이 되고 우리 민족이 장차 이와 같이 된다 하면 우리는 마침내 보존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 동포는 장차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한국 혼이여, 슬프다 한국 혼이여, 슬프다 한국 혼이여. 역전을 통해서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식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기타의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광석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셨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행위예술가이신 김석환 선생님 가셨나요? 네, 김석환 선생님 얼른 내려오세요. 네, 그리고 넉전춤을 보여주신 양혜경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북구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신앙송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는 밤 우이동 산자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라사랑 신앙송 콘서트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콘서트는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문화의 집이자 역사문화의 집약체이고 순국선열의 기념공간인 여기 옆에 보이는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기념공연이고요. 또 이 강북구에 개관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 곁에 계셔도 잊혀지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그 뜻을 새기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네, 윤보영 시인이 북한산 자락에 있는 애국순열 묘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은 시를 오늘 전국에 있는 신앙성가들이 다 낭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번 신앙송 콘서트를 통해 잊혀진 애국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무대 궁금하시죠? 네, 첫 무대 준비했는데요. 맑은 소리 신앙송 예수님 협회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산 강북구 애국선열 묘역에는 강북군 합동묘지가 묘역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중국 각 지역에서 일본과 싸우다 전사한 애국선열 17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맑은 소리 신앙송 예술인 협회 회원이신 이현옥, 이계열, 허봉희, 이경선, 장경숙, 박명자, 천영서, 김정신 낭송가의 여는 시 퍼포먼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 그동안 나는 북한산 경치만 보고 다녔네. 올해가 광복 71주년인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독립군들의 희생 아닌가? 맞네, 맞아. 중국 땅에서 중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이분들을 1967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에서 이곳으로 모셨다네. 아, 그런가? 이국말리 중국 땅에서 조국 해방을 위해 청춘을 바친 독립군들의 넋이란 말인가? 그럼 이곳이 천혜의 자연 속에 있는 강북군 수유리 이곳에 후손들이 없는 독립군 합동 묘소가 있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네. 나도 그러네. 가까이 살면서도 그런 사실을 몰랐던 우리가 정말 부끄럽구만. 우리 다 함께 애국선열 묘소가 있는 것을 향하여 묵념을 하세. 좋네. 일동 묵념. 바로 우리가 묵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그 분들의 혼을 위로하세. 그게 좋겠네. 맞아. 독립운동을 하시다 후손 없이 돌아가신 애국 선열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불러보세. 그렇게 하세. 들어와서. 애국 선열 17위. 김성률, 김승곤, 김은백, 김유신, 김창원, 동방석. 중국 각지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독립군 이름입니다. 문학준, 백상현, 안일용, 이도순, 이한규, 이혜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당하게 대답했을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일봉, 정상혁, 조대균, 한일평. 싸우고 싸우다 돌아가신 독립군 이름입니다. 싸우고 싸우다 독립을 위하여 보지 못하고 쓰러져 죽여가며 외쳤을 대한독립 만세! 있어 다행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살아서 당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억하며 일자로 나와 있네요. 애국 선열이시여! 애국 선열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편히 잠드소서! 차렷! 경례! 독립! 열어주신 맑은 소리 신앙송 예술인 협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인데 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할 애국지사는 경술국치의 손가락을 잘라 혈서로서 독립운동을 맹세하신 단주 유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검거돼 복역을 하면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유림 선생님의 나라 사랑 정신을 홍성래 낭송가의 낭송으로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유림이시여, 윤보영, 유림 선생님, 17세의 나이로 경술국치를 당했을 때 손가락을 잘라 독립운동을 시작한 당신께서도 이국 땅에서 저 밝은 달을 보았겠지요. 달을 보면서 주권 잃은 아픈 조국을 생각했고 별을 보면서 두고온 고향을 그리워했겠지요. 외롭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당신은 조국이 독립될 것을 믿었고 결국 독립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고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당신께서 달이며 별을 가슴에 걸어둔 채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충정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독립운동을 시작한 당신의 그 뜻을 행복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낭송가의 음성으로 낭송을 들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낭송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신숙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한국독립군의 참모총장으로 활약을 하시는 등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강북구 선열묘역으로 돌아와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이수홍 낭송가의 낭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밀고 들어가보세요. 센터에서 밀고 들어가보세요. 수협소. 애국지사 신숙 선열의 뜻 윤보영.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당당하게 독립군을 지휘하신 당신, 오늘 북한산 기슭에서 사진으로 당신을 만났습니다. 독립운동에 불을 붙이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던 눈빛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있고 자랑스러운 독립군으로 중국 산천을 누비던 모습도 비장한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살아서 오직 조국 독립을 먼저 생각했고 죽어서도 대한민국 안위를 걱정하고 있을 당신.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당신 앞에 고마운 마음을 내려놓고 큰 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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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늘에서 손녀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이수홍 낭송가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 풀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성악을 시작하셔서 지금 봉사와 노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바리톤 박무광 선생님을 모셔서 선구자 비목 두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Oh.
어디가나 인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바리톤 박무광 선생님 감동적인 무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오늘 이 나라사랑 콘서트를 할 수 있게 애써주신 분이십니다. 애국선열에 대한 헌시를 쓰시고 이 시를 쓰기 위해서 이 북한산 자락에 있는 애국선열 묘지를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돌리시면서 17편의 시를 써주셨습니다. 늘 낭송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윤보영 시인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제가 이 북한산 자락 근처에서 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산도 올라가고 둘레길도 여러 번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북한산 자락에 애국지사 묘역이 있다는 뉴스를 듣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애국지사 묘역은 제가 늘 다니던 둘레길에 있었습니다. 묘소 곳곳을 찾아가면서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는 이 사람들, 단지 이곳이 애국지사 묘역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쓴 애국선열들이 이름 없이 묻혀져 가는 그 자체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묘소마다 적혀지는 메모지를 들고 제가 강북 부청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시를 적어서 헌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낭송의 무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부청장님께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역시도 이곳이 누구 묘역인지도 모르고 지나쳤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묘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 방방곳곳에 SNS를 통해서 방영되고 소개되고 강북구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뜻이 길이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나라 사랑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귀한 자리 펼침을 알림의 펼침의 장을 만들어주신 부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사 관계자 또 기꺼이 60여 명의 출연진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이번 신학송 콘서트를 열게 해주신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박겸수 강북구청장님이십니다. 오늘 참석하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으신데 말씀을 안 해주신대요. 네, 그리고 문태선 전 서울 북부 보훈 지청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국에 있는 60여 명의 낭송가들이 재능기부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입상한 낭송가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굉장한 출연진들이 강북구의 저기 나라사랑 신앙송 콘서트를 빛내고 있는데요. 그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을밤이 그리운 이 밤, 다음 낭송할 시의 주인공은 애국지사 김도연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28 독립선언 대표 중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평생을 나라 위에 애쓰다가 돌아가신 후 강북구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진 선생님. 선생님의 마음을 김경은, 이철수, 조경란, 주정숙, 이현주, 신앙송 수원예술인협회 회원들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의 불빛. 윤호영.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조국 독립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28 독립선언 대표로 참여하신 당신. 김도연 애국지사는 1894년 경기도 양천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도쿄 유학 시절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28 독립운동을 주도하시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동경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28 독립선언은 항일학생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0년 청년학생 항일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애국지사 김도연 당신은 암울한 조국을 독립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어디서 불어올지 모를 모진 바람을 의식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강한 불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은 비바람에 꺼지지 않고 사람들 가슴으로 번져나가 조국 독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빛은 비바람에 꺼지지 않고 사람들 가슴으로 번져나가 조국 독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 기슭에서 오늘도 당신은 그 빛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실천한 나라 사랑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수원 신앙선교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단주일임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김영천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낭송시는 조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서상일 선생님에 대한 시입니다. 선생님은 광복단 조직, 조선북권회복단 활동, 3.1운동 등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안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금희 낭송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도자 윤보영. 산새 소리가 들립니다. 불러보니 숲속으로 날아가는 새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산 애국지사 순례길을 걷다 보면 독립운동가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셨는지, 무슨 말을 남겼고 어떤 일을 했는지 눈길 주지 않고 날아가는 새처럼 지나쳤던 길. 그러다 새소리의 발길 멈춘 곳, 주권 회복을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한 동암 서상일 선생을 모신 곳입니다. 양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 청년이 비겁해지면 나라가 위태롭다. 당신이 남긴 말처럼 당신은 고든 선비요 선구자입니다. 나라 사랑을 실천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 곁을 지나쳤습니다.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애쓴 당신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기억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억하는 의미로 약속 한번 할까요? 네. 네, 다 같이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자, 기억하겠습니다고 외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석 조병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신간의 활동가, 광주 학생운동, 수양 동지의 활동 등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살아생전 나라 위한 일로 보내다가 돌아가신 후 지금도 강북구 애국선열묘역에서 나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독립운동가 조병우 선생님의 뜻을 현정희 박성현 낭송가의 합성으로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가 윤보영. 오늘은 애국지사 조병욱 박사 앞에 커다란 느낌표 하나 찍었습니다. 광주 학생운동에 관여했고 신간의 사건과 수양동호의 사건 등 주권 잃은 조국 독립을 위해 지도자로 활동한 것을 생각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은 계속 이어졌고 바람대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꽃도 자유롭게 필 수 있고 새도 마음대로 날 수 있는 나라. 마음대로 날 수 있는 나라. 오가며 부는 바람하며 여유롭게 지나가는 구름을 아름다운 구름으로 볼 수 있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후손들의 몫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독립운동할 때 그 마음 이해하고 나라 정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선 굵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한 분의 시인이 쓴 시라고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한 시인이 시를 여러 편을 쓰다 보면 시가 좀 비슷비슷한데 오늘 낭송가의 여러 가지 형태로 시를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경북구에서 나라사랑에 관한 시 낭송이라든가 낭송 대회를 좀 주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정희 박성현 낭송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제 시 말고 음악 연주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시링스도의 펜플룻과 소프라노의 선율이 한번 같이 빠져보실 텐데요. 여러분, 펜싱스 듀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을밤에 너무 멋진 음악이었죠. 핀플루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멋진 연주를 해주신 우리 팬 듀오 스팅스 듀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할 독립운동가는 김창숙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국내에서 평생을 독립운동으로 몸을 바치셨고요. 교육사업으로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육군이사단 현역 군인이십니다. 네, 군인이신 정승철 낭선가와 한반도 신앙숙예술원 대표 조하경 낭선가의 합성으로 들어보실 텐데요. 돌아가신 후에도 강북구 애국지상회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걱정하고 계실 김창숙 선생님의 기쁜 뜻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회색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하게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싹오싹 춥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반침략 항일투쟁 반분단 통일정부 수립운동으로 유림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조선의 마지막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심산 김창수. 심산의 깊은 뜻 윤보영.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는 순간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오죽 빈통했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가셨겠습니까? 직접 임시정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시작했겠습니까? 독립된 조국에 돌아와서도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육사업에 힘을 쏟은 당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당신은 떠났지만 영혼은 북한산 자락에 남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산 김창숙. 심산 김창숙. 당신의 살아생전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그 뜻 그대로 이어받아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사랑으로 약속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멋진 하모니 멋지죠? 네, 저 두 분은 한 이불 속에서 실을 연습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모니가 또 참 잘 어울리죠? 네, 웬일인가 하셨죠? 네, 멀리 양구서 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3.1운동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요? 부총장님 누구가 생각나세요? 손병희 선생님 역시. 네, 저는 유관순 누나가 생각이 나던데. 네, 바로 위암 손병희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월 1일 선생님의 주도로 민족 대표가 독립 선언식을 개행을 했고요. 이를 계기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임시정부가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웅 선생님의 거룩한 뜻을 김주희 낭선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여. 손병희 선생을 예대하며 모두가 민족 대표로 먼저 말합니다. 3.1 독립선언을 낙독하고 독립운동에 불을 붙인 당신은 혁명가와 사상가, 민족 대표로서 늘 앞장선 대표가 맞습니다. 대표로서 가시밭길이라 해도 조국 독립을 위한 길이라면 기어이 앞장서서 걸었던 당신, 그렇게 갈망했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당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사랑 정신은 사람들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3월이 되면 태극기 흔들던 모습이 보이고 독립을 외쳤던 목소리도 돌립니다. 당신 따라 태극기를 흔듭니다. 만세를 부릅니다. 이 마음 이대로 이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강북구에 묻혀 계신 우리 애국지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낭송가들이 나와서 낭송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손병희 선생님의 그 기쁜 뜻이 전해지셨나요? 네. 네. 아, 감사하고요. 다음 시는 춘원 이명용 선생님이십니다.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신 이명용 선생님은 3.1운동에 참석하셨다가 다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처럼 옥고를 치르면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신 이명용 선생님의 큰 뜻을 후손들이 기억하겠다는 뜻을 담아 임서정 낭송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윤보영.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그 앞을 지나치면서 누구를 모신 곳인지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묘소가 왜 동일연선 뜰에 있는지 설령 알았다 해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기억하겠습니다. 이곳에 이명용 선생이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해준 당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낭송한 임서정 낭송가는 무의동에서 백난이라는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가면은 윤보영 시인의 시화가 많이 걸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인들, 강북구 시인들의 시화도 지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우이동 자락을 지나칠 일 있으실 때 한 번씩 들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노래하는 환경공학자 호서대학교 이기영 교수님을 모셔서 직접 작곡하신 한강은 흐른다, 이육사의 광야 두 곡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영입니다. 지난번에 오프닝 스타일 때도 제가 왔었죠. 작년에도 이준열사 추념제라든가 저는 이제 안중근 평화음악회를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하다가 작년에 뉴욕에서 또 올해는 베를린에서 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제가 광야를 물려드리면서 좀 이따가 베를린 필하모니 대공연장에서 연주될 거다 했는데 그 사이에 연주를 잘 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식구들이 전부 밀정이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인공이 폭약을 그 국내로 반입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사실 이육사 하면은 그냥 시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무장투쟁을 하는 무슨 단이었죠? 의열단, 의열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총 들고 폭탄 들고 싸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옥살이만 17번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화로, 시로, 내 총은 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를 썼는데 어쨌든 17번째 마지막으로 죽으러 북경의 그 헌병대 지하 감옥으로 떠나는 그 이송되는 기차 안에서 쓴 시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국토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지은 시인데 하여튼 저는 이거를 그 안중근 평화음악회도 하지만 이제 안중근 동양평화론을 전 세계로 순회 강연을 다니시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김영호 전 장관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이 노래를 작곡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진짜 이육사의 생애도 읽어보고 뭐 그 3부작으로 한 드라마도 수십 번을 보고 또 시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진짜 이 노래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육사가 마지막으로 이 국토 조국 국토를 떠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육사의 훈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맴맴 돌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비오는 바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짓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매화 향기에 흘러 아득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전과 뒤에 낯하고 오는 소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노 부르게 하리라. 가득한 날에 하늘이 쳐 열리고 어디 다니는 소리 들렸으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둘릴 때도 차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번 하늘 일어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은 내리고 매화향기 가득하니 나 여기 바란 노래 식을 뿌려라. 다시 천화의 뒤에 나타도 이 광야에서 몸도 부르게 하리라. 다시 천하의 뒤에 행락하고 오는 도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몸도 부르게 하리라. 대화 좀 나누셨어요. 베를린 필에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김성진이라는 프리마돈나가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하여튼 언제 한번 이 자리에 한번 모시고 싶어.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노래는 역시 금방 제가 소개해드린 노래가 한국의 국토 우리나라의 몸이죠. 몸을 노래할 때만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혼을 노래한 한강은 흐른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그 노래 불렀었죠. 이거는 제가 MR로 드리는데 제가 이제 한강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강에서 물고기도 잡고 조개 잡으러 섬에도 가고 옛날에는 모래섬이 여기저기 많았었어요. 근데 너무 욕심을 크게 내서 그런지 그 가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세영 시인의 한강은 흐른다 시를 받아들고 그야말로 한국인의 혼이 오롯이 여기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저희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행주산성에 올라가서 절을 하고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이걸 작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우나 반대 음반까지 내고 해서 치열하게 했는데 어쨌든 뭐 방송도 금지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 백대 가곡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휘날릴 때 멈출 수
소대 이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내려와서 말을 잊지 못하게 하는 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그 넉전 퍼포먼스 할 때 이준열사의 어록을 낭송해드렸거든요. 네, 바로 이준열사입니다. 을사조에게 무효화를 알리기 위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말리국에서 순국으로 그 뜻을 알리신 분입니다. 강북구 수유리의 애국선열 묘역에 계시는 이준열사의 숭고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경희대 신앙송 아카데미 세미 신앙송 회원이신 민경자, 김혜순, 전필주, 유은희, 백은경, 조민선 회원의 낭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사로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면 어느 누가 청산에 와서 술잔을 부어놓고 울어주려나. 을사조약에 무효를 알리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당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죽어도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뜻도 모두 이루었습니다. 주권은 다시 찾았고 당신이 사랑한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당신이 보여준 나라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태극기에 마음을 담아 바칩니다. 헤이거 밀사로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면 어느 누가 청산에 와서 술잔을 부어놓고 울어주려나.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낭송회를 위해서 저 스커트, 네, 한복 치마를 직접 다 만들어서 입고 나왔답니다. 정성이 가득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법을 전공하고 독립운동에 연루된 사람을 변론해준 독립운동가가 계십니다. 가인 김병노 선생님이십니다. 신간에 관여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과 나라를 위한 일로 보내다가 돌아가신 후에도 강북구 애국선열묘역으로 돌아오신 김병노 선생님. 선생님의 마음을 대구에서 올라오신 김춘실 낭송가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후세들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살아생전 나라사랑정신은 독립운동 사건을 무료로 변론하는 용기가 되었고 다양한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힘은 단절 없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독립운동은 광복을 가져왔습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가인 김병로, 당신은 떠났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후세들 가슴에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라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나라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네, 가을이 이제 깊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의동 산자락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와라 그랬는데 그렇게 춥진 않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좀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가을밤. 지금 이쪽에서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으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낭송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양일동 선생님이십니다. 중동중학교 재학 시에 광주 학생 사건에 연루돼서 퇴교를 당한 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큰 사람 양일동 선생님의 그 큰 뜻을 문미란 최성춘, 정일한 김선희, 문학의 회원들의 낭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위해서 문학계에서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출연진들께 작은 케이크 하나씩 증정이 됐는데요. 문학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인물, 큰 사람. 윤보영. 양일동 선생님은 본가는 남원, 호는 현곡, 전라북도 군산 출신. 1930년 광주 학생 사건에 연루되어 중동 중학교를 퇴교당하고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민탁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였다가 1935년에 일제에 잡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일본 이치타니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형곡이시여, 그 어린 나이부터 어찌 그리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내셨습니까? 중동 중학교 때 광주 학생 사건에 연루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담과 이어진 항일운동 힘이 들었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어찌 그리할 수 있었습니까? 나라가 먼저였을 그 정신 그대로 이어가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더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더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주권 잃은 나라를 되찾았다면 우리도 주권 잃는 일 없게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요 후손들이 본받을 정신입니다. 이것이 형곡 양일동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네, 문학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기타 연주를 들으실 텐데요. 조선 최고의 천재 기타리스트 김광석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실 곡목은 아리랑 그리고 고향의 봄 두 곡입니다.
많이 지나서. 네, 앵콜. 네, 감사합니다. 역시 조선 최고의 천재 기타리스트 맞죠? 예! 네, 천재 소리를 하면 우리 김선 선생님은 쑥스러워하시는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 계속 노래를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다음 네, 들려드릴 시는요. 뜻이 큰 아버지의 뜻이 큰 아들. 독립운동가 신익희 선생님의 아들로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찾아 중국으로 갔다가 독립을 함께 하신 신학윤 선생님의 애국 충정을 주경희 정나래 낭송가가 합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산 북한산 자락에 가면 해공의 묘소 옆에 작은 묘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과 그의 아들 신학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곳. 아버지와 아들 윤보영 북한산 자락에 가면 해공의 묘소 귀퉁이에 작은 묘 하나가 더 있습니다. 1945년 조국 광복을 앞두고 신익희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나라는 반드시 완전 독립되어야 하고 민족은 반드시 철저 해방되어야 하며 사회는 반드시 자유평등하여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해공의 장남으로 상해의 아버지를 찾아가 독립군이 된 신학윤, 독립운동가의 가족으로 아들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신학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갔다. 광복군에 입대하여 독립운동을 한 신학윤. 아버지를 닮아 서예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는 한국 최초로 해서체인 학보 자비체로 서예전을 열었으며 민중당 중앙당사 간판에
그의 필적을 남겼다. 들꽃 한 송이, 낯익은 새소리에도 두고 온 고향이 그리웠을 텐데 어떻게 참았을까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해공 신익희 선생과 그의 아들 신하균,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당신들의 조국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와 아들,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보여준 나라 사랑 정신이 있었기에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이번 주인공은 이시영 선생님, 큰 인물이십니다.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제들과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당당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독립을 선물받은 성재 이시영 선생님의 큰 뜻을 용인순 낭송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인순 낭송가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용인순 낭송가님의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계신가요? 저쪽 분이군요. 아우, 늦게 그 차례가 돼서 많이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낭송입니다. 시간이 조금 깊어져서 여러분들 조금 돌아가실 길이 바쁘시겠지만 이제 한편 듣고 독립군과 같이 부르면서 말을 내릴 겁니다. 다음은 몽양 여운영 선생님이십니다.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선생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의 선구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수유동 설악월 중학교 인근에 모셔진 여운영 선생님의 앞선 마음을 한신대학교 신학송팀인 오유경, 박혜수, 신영란, 조용재, 박은희, 황민숙, 권영수, 남희애, 황정미, 향울림 낭송의 시극 퍼포먼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합니까?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큰 사람 당신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이어가야 합니까? 걸어가면서조차 오직 독립만 생각했을 당신. 당신으로 인해 독립운동은 늘어났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다 웃골을 치렀지만 비굴함보다 당당함으로 맞선 당신. 당신에게는 늘 조국이 먼저였고 독립이 먼저였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대접받고 잘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당신. 하지만 당신은 잘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난 그냥 지금 집으로 들어갈 테니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놓거라. 그래, 곧 들어가마. 이어간다는 약속도 하겠습니다. 선생이시여!
선생이시여. 신대왕부터 육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번지리 너와 나로 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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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독이 흐를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박탈하고 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색하니 빛기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 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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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국립문의 자유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양성하던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큰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라사랑 신화송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독립군의 용사가 되고 나두는 독립군의 헌령이 되니 동지야 너와 나의 소원 아니냐 빛내리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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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로이 흘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어건너라 압독한 원수불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땅사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 보세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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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